여당이 방탄국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얻지 않으면 다음 국회 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자리도 소용없는 걸 한다고 생각해요. 의장으로서는 별로 얻을 게 없는 관련. 자유한국당이 어제 돌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백서에 나온 특보 중에 한 명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하겠다? 이것은 우리는 부정선거하겠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전까지도 청와대 측에 우리 청문회 다시 한번 하자, 임명 강행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했습니다. 야당의 이야기를 철저히 무시하는 청와대에 대해서 더 이상 같이 정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국회 거부합니다. 구정차장, 네. 먼저 단식의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그 이 임사청문을 걸쳐야 되는 이 조혜주 선관위원이 네. 임사청문 절차 없이 이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를 무시한 거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이 야당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이 여당과 이 청와대는 임사청문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청문회를 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국회가 청문 절차를 그 진행하지 않아서 임명할 네. 수밖에 없었다. 아하. 입장이 좀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선관위원 하면은 조금 낯설어서 좀 생소합니다. 이 선관위원 하면은 뭐 어느 정도의 위치고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체제입니다. 네. 근데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는데 이분은 비상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고 네. 이제 비상임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선관위를 움직인 사람은 그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이 돼서 네. 선관위 상임위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사실상 선관위를 이제 총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라는 게 아시겠지만 심판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거를 하는가 그렇죠. 중요한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조혜주 지금 선관위원 같은 경우는 이분 아직 상임 선관위로 선출되지 않았지만 네. 유력한 분인데 문제는 지난번 그 대선 때 민주당 네.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라고 거기에 기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선관위의 상임위원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한 분이 될 텐데 네. 특정 정당의 선거 특보를 했다는 게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민주당 측에서는 아 이거는 좀 실수였다, 착오였다 네. 해서 이제 그 명단을 아니다라고 뺐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게 사실은 백서에 딱 그 공명선거 특보는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과연 그게 실수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아. 문제. 네. 그리고 특정 정당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보를 했던 분이 과연 그러면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다라고 해서 보니까 이 선관위원이 장관급이군요. 네. 장관급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근데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청문회가 안 열린 겁니까? 뭐 못 열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태도로 인해서 이제 청문회가 안 열렸었죠. 아예 열리지를 못했었죠. 아. 이분이 그 지명이 된 게 12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재송부 요청도 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 선거 백서에 말씀하셨다시피 공명선거 특보로 나와 있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거부를 했어요. 저는 네. 청문회를 열어서 그러면 그게 시시비비를 따졌으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다 놓치고 나서 이제 임명을 하고 나니까 지금 국회 보이콧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첫 번째 그 백서에 나와 있던 거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고발을 한 상태예요. 그 조혜주 위원, 그다음 조혜주 위원의 사위, 그 윤호중 사무총장, 그다음 사무국의 한 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그 공명선거 특보로 있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 하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네. 선관위법에 보면은 그 구조 1항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 현재 만약에 선관위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해임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관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선관위원이 되기 전에 포지션에 그러니까 했던 일의 자리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도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저는 차제에 그 예를 들면 이런 장관급이나 이런 분들을 그 청문회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제도화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제도화 어디서 하냐? 입법부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법부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국회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자기들이 할 일도 하지 않아놓고서 이제 와서 청문회 못했다고 또 국회 보이콧하고 있고 그래서 좀 네. 안타깝습니다. 네. 이 강선 대변인께서는 이제 그 여당에 몸담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이제 반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채익 그 의원의 이 주장에 따르면은요, 그 이제 청문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이제 증인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네. 누가 임명을 했느냐, 그래서 청와대 인사수석이 증인으로 참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이 협상 과정에 협상이 결렬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안 열렸는데 나중에 이제 임명을 강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야당이 그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청문회가 안 열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오히려 여당에서 청문회를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증인에 대한 협상을 네.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서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선관위원이 되기 전에 정당 활동을 했느냐 정당에 가입했느냐 그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특히 선관위원회 선관위원으로서 재직하는 순간부터는 그러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자 이렇게 조혜주 선관위원회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얻을 게 없는 자리입니다.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악재까지 하자 그러고 나가서 회의에 나가가지고 초집하고 13년에 열면 그냥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적으로는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자 자유한국당은 일단 단식에 돌입한다고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단식에는 돌입은 안 하는데 네. 일단 조혜주 선관위원을 이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 이게 위계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고발한다고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분이 이제 선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판단에서 아까 지금 그 공명선거 뭐 특보를 기재되어 있었던 거 삭제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할 주체들의 그 생각을 뭐 제대로 할 수 없게 네. 뭐 소위 말하는 기만적인 행동을 통해서 공무를 방해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검찰 수사를 거쳐서 나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뭐 일단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한국당 스탠스가 다른 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다로 검찰 고발까지 했지만 일단 국회 활동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과 보이콧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르군요. 자유한국당.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는 왜 야당이 단식까지 하고 국회를 보이콧하느냐 의아하게 그렇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정도의 심각한 일인가요?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선 1년 앞두고 그 선거를 심판하는 네. 선관위원이 과연 이게 친여 성향 인사가 가는 것에 대한 네. 정치적 부담을 야당은 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국회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던졌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이 적절한 인사인가 아닌가 차라리 청문회를 하지 그랬느냐 이제 이런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장관이 이런 거는 좀 뭐 괜찮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역지사지에서 자유한국당 특보를 한 분을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집권을 했을 때 이분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시켰다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저는 가만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런 선거를 편파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선거라는 게 이렇습니다. 선관위 상임위원이라는 자리가 다른 상임위원들은 정당 추천들이 있어요. 다 네.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나 네. 상임위원은 직접적으로 상주를 하면서 선관위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까에 대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네. 왜 굳이 조혜주 위원이야 되느냐? 네. 저는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치권 이야기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고향분들한테 홍준표가 돌아왔다. 그 신고를 처음 대구에서 합니다. 2022년도 그게 전쟁인데 또다시 싸움꾼이 되더라도 들어가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걸 지금 내부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에게 있어서 대구 서문시장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죠. 큰 결정을 하거나 선언을 할 때 항상 서문시장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인 대통령에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라면 땅이 이제 몇 장이 이제 고추부도 한 번 묻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TK의 주인들은 화끈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문 대표하고 만약 본선에서 붙으면 10분 안에 제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번에 서문시장 간 것도 사실상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월 말로 이제 예정돼 있는 이 당권 도전을 사실상 선언한 건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왜 전당대회 하는지 아십니까? 왜 당 대표 뽑으려고? 네, 그러니까 지난해 네.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서 그렇죠. 지금 비대위 체제고 네. 다시 당 대표를 뽑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네. 다시 출마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네.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홍 전 대표가요 이번 전당대회를 놓고 아직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에 도전하는 것보단 곧장 대선으로 가는 건 어떨까? 이 카드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참모들에게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사퇴했는데 그 자리를 또 간다는 게 좀 말이 되느냐라는 네. 측면들. 모양새가 좀 그렇죠. 명분이 없다는 네.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대표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번 대표가 2024년도 총선 공천을 일단 책임집니다. 네. 자, 그러면 총선 때 이 공천을 직접적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선거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선을 갈 거냐. 네. 이제 그런 의미는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가만히 있다가 대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자기 중심으로 좀 만들어내고 해야지만 그 성과를 가지고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즉,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는 필수다라는 네. 그 측면이 있는 것이고. 홍준표 전 대표 있잖아요. 좀 명분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지금 뭐 TK 후보를 단일화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는 30일 날 본인의 책 출판 기념회가 있습니다. 네. 그때 본인의 최종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아하. 저는 출마 쪽에 한 80% 걸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대선도 나가고 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홍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그리 뭐 튀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어 대여 투쟁을 강하게 한다든가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가 대여 투쟁에 어떤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약해졌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는 게 1월 30일 출판 기념회입니다. 그렇죠. 왜 1월 30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설 밥상에, 네. 설 민심에 홍준표라는 그 반찬을 올리기 위해서 1월 30일이라는 날짜를 택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절묘한 이 택일을 한 것이고요. 또 홍준표 같은 어떤 대여 투쟁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 지도자가 필요하다,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그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1월 30일 출판 기념회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한국당 내에서는 지금 당권 도전의 인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조직보호를 받던 공무원 때와는 다르다. 정치판은 광야에서 나 홀로 헤쳐나가는 곳이다. 역시 지금 정치 신인인 황교안 전 총리의 좀 아픈 구석을 쿡쿡 찔러버리네요. 저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황교안 전 총리의 약점일 수 그렇죠. 그렇지만 또 홍 전 대표는 다 사람들이 압니다. 네. 그동안 많이 보여줘왔고 네. 대선도 도전해봤고 네. 또 한편으로 신선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치판에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있죠.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홍 전 대표는 일단 이번에 본인이 입장에서 보면 최대 상대를 황교안 전 총리로 보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이 어떤 민심을 얻으려면 네. 특히 이제 황 전 총리가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좀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문시장에 간 사람이 홍 전 대표 말고 또 있어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지금 거듭. 그렇습니다. 이거 서문시장을 가장 빨리 간 사람은 오세훈. 제일 먼저 간 건 오전 시장이죠. 네, 오늘 낮에 갔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서문시장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TK의 어떤 중심, 서민 네, 상징. 이 서민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TK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서문시장을 먼저 간다. 네. 서문시장을 먼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와 황교안 전 총리는 그 사시 동기고 검사도 청주지검에서 같이 입문을 했습니다. 아. 초임 검사를 같이 한 굉장히 가까운 인연이 있는데 네.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를 저렇게 세게 디스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양강구도로 좁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밀어내고 아. 홍준표냐 황교안이냐 예. 이런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황 전 총리를 좀 디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